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또 날이 더워 동남아 계시죠 여름 여름 분위기를 내보려고 아. 여행도 못 갔는데 아 이미 날씨가 조금 이제 격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그 기타들에게는 최악의 그렇습니다. 예, 날이죠. 왜냐하면은 아침에 좀 춥다가 갑자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비가 오고 맞아요. 습도 70% 80%까지 막 올라갔다가 밤에는 좀 완전 맞아요. 내려갔다가 기타 관리하기가 참 힘든 시기죠. 전 세계에서 기타 보관이 가장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위도에 이게 다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여가지고 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시베리아 이것까지 있고. 그러니까 연교차가 너무 심한 거라. 맞아요. 그 이제 여름이랑 겨울에 그게 텐션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70도 정도 차이 나죠. 네, 맞아요. 그 제가 예전에 그냥 이게 뭐 공식적인 연교차는 아닙니다만 원래 연교차라는 게 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아하. 내는 거기 때문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갖고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최고 기온이 그때 한 41도 가까이 찍었었잖아요. 그 몇 년 전 여름에.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그 관측 최저 기온을 찾아봤더니 저기 중강진 어디서 물론 북한입니다만 아하. 마이너스 한 38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물론 공식 연교차는 아닙니다. 한 80도 차이가 나는 거야. 화성 아니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진짜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기타를 보관하는 거는 둘째치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늘 이제 그 뭐랄까 그 한국인들의 어떤 이 불 같은 그 성정을 분석을 할 때 늘 이 날씨 아하. 이론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날씨에서 살면서 이 정도면은 사람들 평화로운 거예요. 이 정도면 평화로운 거다. 아니 일단 우리나라는 월동을 안 하면 죽는 나라예요. 아하, 그렇지? 월동 준비를 안 하면은 겨울에 진짜로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 동남아에서 내가 일을 안 해도 일단은 환경 때문에 날씨 아하.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공간이랑 사람들이 텐션이랑 날카로움이 다를 아하.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더 독할 수밖에 없고 더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날씨에서 좀 기인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타 연주자들 막 독하게 치잖아. 기타 관리 얼마 빡시게요. 아 우리나라 그 기타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진짜 독한 것 같아요. 트렁크 안에다가 기타 넣는 순간 기타 박살나는 걸 아니까 그 와중에 연주 끝나고 와가지고 한겨울에 다 기타 옮기고 맞아요. 장마철에 기타 옮기고 맞아요. 갖다 넣고 막 이것만 해도 부지런하게 아, 살아야 돼. 진짜 그 뭐냐 여름에 기타를 메고 어디 볼일을 보러 가잖아요. 무조건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 들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큰일 나요. 돈이 얼마나 맞아. 얼마인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타를 보관하기 진짜 혹독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 기타를 오랫동안 네,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텐션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자 여름 잘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핫하고 또 너무너무 습한 그게 생기니까 장마 그렇죠. 올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습기 트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 이만큼 올라와요. 이게 사람보다 더 중요해. 얘를 케어하는 게. 예, 아 사실 난 내 몸에도 오일 안 바르는데 얘한테는 내 레몬오일이랑 바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내 몸에도 안 바르는 오일을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삼겹살 먹고 기름칠을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오일은 바르지 않지.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탑솔 에피폰 시리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은 약 5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되게 좀 스펙업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좋은 게 픽업이 프리시스 피시맨의 프리시스 2 소니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일단 이 올라간 돈값은 하고도 남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뭐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뽑기 밸런스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앰프 장치 꽂지 않아도 날코에서부터 약간 어느 정도 나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어허. 티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자 376,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트를 77mm로 지난 시간에 J45와 거의 세부 실측 스펙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고요. 상판 솔리드 스프루스 셀렉트 마호가니 측 쿠판
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프리미어 튜너 너트 새들 플라스틱이고요. 너트 너비는 42.926mm. 지판은 역시나 나와 있지 않지만 인디언 로럴로 추정이 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버 프렛, 프리앰프는 피시맨의 프리시스 2, 피시맨 소니코어 언더 새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존 모델명은 AJ220SCE였습니다. J45EC 스튜디오로 바뀌었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기조는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그 마르고 바삭바삭하고 하이디어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은 거의 비슷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맛있는데 양이 적은 동남아 볶음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거랑의 딱 차이가 뭐냐면은 컷어웨이라 오히려 울림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재료가 좀 더 실한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스페셜 볶음밥인 거야. 고기 양 두 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약간 뭐 햄치즈 토스트에 베이컨 추가한 느낌. 재료가 조금 많아요. 공실치 들어갔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좀 먹을 게 좀 풍부해진 느낌. 혹시 치기엔 어때요? 연주감 똑같나요? 치는 느낌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울림이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있어요. 조금 얘가 더 있다. 네,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참 기존은 신기하네.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덜 가벼워요. 좀 진한 느낌이 있어요. 신기해. 고기 양도 조금 늘렸는데 굴소스도 한번 쫙 뿌린 느낌이 약간 감칠맛 좀 더 있고 조금 더 있죠? 좀 더 있어. 맞아. 맛이 좀 더 있어요. 네. 조금 더 커진 느낌이라고 할까? 좋아요. 앰프가 있으니까, 앰프 장치가 있으니까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5만원 추가해서 이거 가져갈 수 있으면은 이건 세트로 안 먹는 게 바보야. 제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세트로 먹어야지 이렇게 주면은. 그렇지. 짬짜면이다 무조건. 이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얘는 괜찮아요, 진짜로. 앰프 사운드도 그냥 앰프가 있다 수준이 아니고 꽤 괜찮다. 괜찮아요. 이 정도 네. 느낌이에요. 얘는 확실히 의미가 있네요, 진짜로. 맞아. 가성비도 심지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도 안 잡았어요. 그냥 푹 꼽은 상태. 앰프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냥 푹 꼽은 상태예요. 사운드가 워낙에 기본적으로 좀 라이트하고 바삭바삭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가형 능의 그 앰프 사운드의 고질병인 약간 그 뭉쳐 있는 그 중저음과 그 텅텅거리는 깡통 소리 같은 게 안 나고 되게 깔끔하게 깔끔해요.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밸런스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쳐볼까? 어떻게 나는지 한번 궁금한데 이거는. 뭐 중음을 더 주셨어요? 베이스 살짝 줬어요. 좋아요. 뜨끈합니다 느낌. 괜찮죠?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한 50만원대 이상의 기타에서 기대할 만한 앰프 사운드. 괜찮은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앰프 장치의 이 후광 효과가 지금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요건 좀 기대가 되네요. 요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게 56,000원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느낌이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J45 스튜디오 그냥 사는 게 좀 뭐랄까 말리고 싶을 정도로 말라 얘가 너무 말라 너무 좋은데? 어. 그렇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약간 아까 그거와 같은 기종이고 앰프가 달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선물 받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너에게 주는 꽃 한 다발. 너에게 주는 꽃 한 다발. 지난 시간에 드라이 플라워. 이번 시간 다발. 그렇죠. 저는 지난 시간에 맛있고 양이 적은 동남아 볶음밥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스페셜 특 볶음밥 세트 고기 추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어.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1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4 해서 총점 66점. 우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첫 사운드 2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저는 총점 69점. 음흠. 평균 점수는 67.5. 아, 65점 넘었어요. 이게 놀라운 게 저희가 똑같이 6점씩 올라갔습니다. 그게 진짜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냐고. 점수가 다 다른데 어떻게 6점씩 올라가 똑같이. 딱 6점이 올라갔네. 그래서 61.5에서 67.5.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가격 차이가 6만 원이 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여기와 여기에서 밸런스 포인트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명호 씨 사운드 2점 올라갔거든요. 가성비 2점 올라갔고 그다음에 편의성이 2점 올라갔어. 맞아요. 사실 디자인 좀 달라질 게 없지. 14, 15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지금 사운드 가성비 편의성에서 다 편의성에서 다 2점씩 올라갔고요. 저는 사운드 1점 올라갔고 가성비가 3점 올라갔습니다. 아~ 그리고 편의성이 1점 올라갔고요. 편의성이 2점 올라갔구나. 그렇게 네. 이게 왜냐면은 편의성이 앰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갖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스펙 차이 요만큼 나는데 평균에서 6점씩 차이 나는 게 저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깜짝 놀랐어. 원래 같은 기종이면 비슷하겠지. 여기서 뭐 올라봐야 2점 생각했어 솔직히. 앰프 올라가서 한 2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운드가 확 좋아지니까 그럼 가성비도 확 좋지. 그치. 거기다가 편의성도 이게 뭐 완전히 진짜 시너지 폭발입니다. 지금 좋네요. 에피폰에서 유일하게 얘가 지금 60점대 중반 넘어서 멱살 캐리 해주고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에피폰 지금 올라와 죽쓰고 있는데 야 가자 이런 느낌. 아 고생했습니다 J45 EC 스튜디오. 네, 여러분 에피폰도 저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스쿼드 하면서 에피폰 되게 좀 안쓰러웠거든. 맞아. 너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에피폰 좋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에피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되게 커먼 센스가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 약간의 그런 마니악한 느낌이 있다 맞아, 보니까 있어요. 점수가 약간 계속해서 좀 짜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J45 EC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L00 스튜디오 걱정된다 또 이게 또 L00 바디. 바디가 또 특수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확실한 맞아요. 거는 오늘 지금 이 점수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 이 점수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늘 봤을 때 저거야. 그 다음 애들 그 다음 애들 도브 스튜디오나 허밍버드 스튜디오가 이걸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내가 봤을 때 L00은 아닐 것 같아. 하지만 뭐 까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들어봐야 알겠죠. L00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수 올라가니까 약간 좀 이제 신이 나네. 약간 조금 네,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FM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